이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기장이 직접 저희가 구경을 할 수 있고 해서 경기장 가서 이제 이런 곳에서 대회가 치러지는구나. 이제 좀 더 이제 얼마 대회가 남지 않았으니까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.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되게 궁금하고 신기합니다. 많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고 댄스포츠, 이 무도 아시안 게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꿈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. 건물 외관도 굉장히 뭐 이국적이고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직접 실내 무드 아시안게임에 쓰이는 경기장을 보게 돼서 가면 새로웠던 것 같고요. 선수들이 쾌적하게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플 있잖아요. 그거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아까 찍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. 또 SNS가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이제 잘 알게 됐어요. 오늘 워크숍에서 이제 SNS나 뭐 중계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.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더욱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 기자단이 되겠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파이팅!